네, 인구 절벽과 저출산, 또 고용 절벽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 한국 사회 직면한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대학, 특히 이 지역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물 포커스에서는 부국 영산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YGU는 그 영산대학교라는 학명과 더불어서 많이 좀 인식이 된것 같아요. 이제 지혜라는 화두를 가지고 학명을 그렇게 YGU로 잘또 바꾸셔서 많이 인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지금 학령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역 대학은 생존이 걸린 기로다고 볼수 있는데, 각 대학별로 지금 경쟁력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만의 좀 차별화된 특점,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의 깊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고전 읽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그 교육 활동이 돼야 된다고 예. 믿고 있죠. 졸업할 때까지 50권이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 그 교육 체계를 우리 두 개의 캠퍼스가 위치한 주변 산업에 맞추어서 예. 그렇게 특성화하고 산학일체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캠퍼스는 이제 뭐그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제 성인 학습 자원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닥쳐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미래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를 우리 YGU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소양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YGU만의 입학 전형에 어떤 장점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그이 컨벤션 이그지비션 분야에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백스코와 협력해서 그러한 그 가장 우수한 엘리트 그 마이스 인재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교육은 전국에서 YGU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에서도 신입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대학은 이 로스쿨에 도전한 그런 그 경험이 있고 또 우리 법학과에 15명의 교수 진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을 가진 그이 전공 역량을 가진 사람,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우리 대학의 교육 체제를 갖추고 그중에 우수한 사람은 전문 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우리 YGU가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점 또한 수도권에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그 밖에 그 드론, 로봇 이 분야도 요즘 이제 점차 그이 운영에 대한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 이제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대학생들한테 큰 문제인데, 취업률 향상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이 취업률 향상은 역시 교육 경쟁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러한 교육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YCMP, 영산 커리어 맵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4년 동안 준비하면은 사실은 아직도 기회는 많은 것이고 예.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창업 소양 교육입니다. 예.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젠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직업을 잃게 되더라도 그래도 바로 기회를 잡아서 창업을 할수 있고 또는 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총장님께서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간의 협력, 연대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대학들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재정은 점점 압박을 받게 되고, 조금이라도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공유할 때에 저희 이 대학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아마 훨씬 많은 진전이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학생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장,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단어 이미 익숙한데요.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총장님 말씀 중에 당장의 취업보다는 먼 미래를 보라는 말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밝은 미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